안녕하십니까, 리뷰실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 뭐냐, 최고의 게이밍 노트북을 골라서 선정한 3분기 게이밍 노트북 어워드입니다. 제가 정말 다양한 노트북 써보고 비교하고 리뷰해봤는데요, 결국 시청자분들의 90%는 오늘 나올 이 5가지 노트북 중에서 하나를 고르셨더라고요. 매년 여러 자동차 브랜드에서 정말 다양한 새로운 차량들이 나오지만 결국 우리는 뭘 사죠? 대한민국 국민의 90%는 현대 기아, 그리고 그 중에서도 범용성이 좋은 소렌토, 카니발, 스포티지를 답으로 결정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럼 과연 어떤 게임트북들이 그런 건지 바로 한번 확인해보시죠. ASUS 2024 비보복 16X입니다. 가격 699,000원, CPU 인텔 i5 12200H, SSD 512GB 램 16GB, GPU RTX 2050, 무게 1.8kg, 윈도우는 미 포함된 모델입니다. 100만원 미만에서요, 성능 좋고 화면도 큰데 비율도 16:10이면 좋고 게임트북이지만 색감도 좋아야 해 라는 정말 욕심이 그득그득한 욕심쟁이 게이머를 위한 말 그대로 해자스러운 노트북, 너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하는 그 노트북, 바로 비보북 16X입니다. 롤, 피파, 메이플, 발로란트, 롤토체스, 스타, 심즈 같은 캐주얼 게임, 그리고 로스트아크, 옥치 같은 온라인 게임도 즐긴다면요, 스타크래프트에서 히드라, 드라곤, 파이어뱃 정도, 그 포지션인 HP 빅터스나 레더볼 로크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아, 파이어뱃, 히드라, 드라곤, 아이 비싸. 비보복 16X는요, 스타크래프트 치면은 저글링, 질럽, 마린 같아요. 가장 저렴한 기본 유닛입니다. 얘네 한두 마리 죽어도 괜찮아. 가장 저렴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쓸 수 있는 활용도 높은 캐릭터입니다. 이 비보복도요, 70만원대라는 정말 게임트북에서는 가장 저렴한 수준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말했었던 캐주얼 게임들, FPS 게임들, 심지어 포토샵, 프리미어 같은 다용도의 생산성 목적으로도 활용하기 좋습니다. 야야야, 이거 그래픽카드 보니까 RTX 2050이네. 3000번대도 아니고 야 2000번대를 지금 추천해주냐? 그래서 오히려 비보복 16X가 좋은 겁니다. 요즘 AMD 고사양 사무용 노트북들은요, 라데온 780M이라는 내장 그래픽카드를 넣어줍니다. 요거 정말 매력적이에요. 롤, 피파, 메이플, 발로란트, 스타, 로스트아크까지 할 수 있어가지고요, 저는 사무용 노트북이 필요한데요, 게임까지 되면 더 좋아요 라고 하는 이런 수요를 가진 분들이 많이들 구매를 하시죠. 요 780M이 들어간 모델들 보통 가격 한 100만원 정도로 팔려요. 사무용 노트북 측으로는 조금 비싼 편이긴 한데 지금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2050은요, 780M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얼마나 좋냐, 벤치마크 성능으로 무려 5%. 어디 그 손가락 확 분질러 장난쳐? 5%?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다가요, 비디오 램이 4기가가 들어가요. 그러면요, 옵치는 문제없고요, 무거운 작업들 돌릴 때 프레임 드랍, 뚝뚝뚝뚝 끊기는 렉, 이런 게 훨씬 덜하다. 심지어 디스플레이도 16인치 사이즈의 16:10B를 가졌습니다. 세로 화면이 10% 더 있는 거예요. 거의 17인치 수준이죠. 최대 주사율도 120Hz의 DCI-P3 100%입니다. 비싼 돈 주고 OLED 왜 쓰냐고. 우리 비보복 16에 쓰면 충분한데 장난 아니죠. 이러다 보니까요, 데스크탑은 그냥 게임 용도, 근데 게임트북은 게임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영상 시청도 하고 이렇게 다용도로 쓰게 되면서 만족도가 쓰면 쓸수록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물론 절대적인 성능만 보면 당연히 데스크탑이 높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쓰면 쓸수록 매력적이고 만족도가 높아지는 게 게임트북이다 보니까,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도 구매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점점 수요가 이쪽으로 쏠리게 되는 것 같아요. 레노버 2024 로크 15인치 모델입니다. 가격 99만 9천원, CPU 라이젠 7 7435 HS, SSD 512GB 램 12GB, GPU RTX 4060 TGP 105W짜리 모델이에요. 윈도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단 레노버는요, 이 뛰어난 가격 대비 성능으로 2022년, 2023년 모두 전세계 노트북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성비 노트북의 대표주자가 되었는데요, 유독 이 게이밍 노트북 시장에선 힘을 잘 못쓰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레노버 게이밍, 리전 슬림, 리전 프로 등 정말 다양한 게이밍 라인업을 잘 만들었지만 빅터스, 터프, GF 등 경쟁사들의 경쟁 모델에 비해서 항상 10만원, 20만원 비쌌거든요. 아무리 레노버가 전세계 점유율 1위라고 해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뭐 너나 똑같은 외국 제품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기왕이면 싼 거 사지, 그래서 조금 밀리게 됐다. 그런 레노버가 작년에 새롭게 라인업을 하나 출시했는데요, 이게 어마무시하게 팔렸습니다. 뭐냐? 바로 이 로크죠. 소개만 하면 계속 품절이야. 왜? 가성비가 워낙 좋으니까. 그리고 올해 2024년 버전을 새롭게 출시했는데요, 원래도 가성비가 좋았는데 이번엔 더 좋아졌습니다. 일단 게이밍 노트북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그래픽카드요, RTX 4050에서 4060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이거면 사실상 끝이에요. 최근 스팀 게임 상위에 있는 배틀그라운드 50, 퍼디, 이터널 리턴 모두 RTX 4060으로 다 됐죠. 이런 스팀 고사양 게임들이 된다? 그러면 뭐 롤, 메이플, 로아 등 내가 알고 있는 국산 게임은 모두 풀옵션으로 즐겨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디스플레이도 144Hz 고추사일 디스플레이에 게임 속 잔상과 반응 속도를 모두 다 줄여주는 G-Sync까지 들어가 있어서 옵지나 발로란트 같은 FPS 게임 할 때 이 몰입도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굳이 PC방 갈 이유가 없죠. 우리 집 모니터가 PC방 모니터보다 더 좋으니까. 보면 볼수록 야 이 가격에 이런 성능 어떻게 만들지 당황스러울 정도인데요. 한 가지 특이한 게 보입니다. 램이 12기가예요. 8기가도 아니고 16기가도 아니고 아니 12기가? 이게 뭐지? 최근 맥북도 그렇고 여러 다른 제조사들의 노트북들이 12GB 단일 램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8GB 넣어줄 것을 12GB짜리로 4GB 플러스에서 넣어주니까 로아, 오버워치2 등의 온라인 게임용으로 쓰다가 필요하다, 램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때 12GB 추가 장착해서 24GB 넉넉한 램으로 게임해볼 수 있다는 거죠. HP 2024 오멘 16인치 4060 버전입니다. 가격 1429,000원, CPU 인텔 i5-13500HX, SSD 512GB, 램 32GB, GPU RTX 4060, TGP 무려 140W짜리 모델이에요. 윈도우 11 홈 포함하고 있고요. 오멘은 HP의 최상위 모델이죠. 앞서 소개해드린 빅터스보다도 CPU, GPU 그리고 램까지 모두 많이 업그레이드된 제품인데요. 배틀그라운드나 로스트아크 같은 온라인 게임을 즐긴다면 사실 빅터스만 해도 충분합니다. 굳이 돈을 더 쓸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또 이제 게이머분들은 욕심이 자꾸 납니다. 이 배틀그라운드 하다 보면 아른아른 배틀필드가 막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카트라이더 즐기다 보면 또 아른아른 호라이즌 포르자 이런 거 떠오르거든요. 빅터스 너도 이제 서류 심사는 통과야. 그런데 이제 임원 면접 가면 뭐 타협을 해주라고요? 뭘 타협하죠? 옵션이요? 이거 잠깐 나와 계세요. 다른 후보 좀 볼게요 라고 하게 되는데 우리 오맨 형님은 딱 들어오자마자 면접 프리패스상 여기 딱 써져있죠. 회장님 아들. 아이고 회장님 아드님 오셨네. 면접 왜 보르셨어요? 들어가세요. 말만 신입사원이지 차기 회사를 이끄실 분이기 때문에 일단 신입 기수 중엔 에이스는 따놓은 당상이죠. 딱 그런 포지션입니다. 페럴드 뭐 사펑 이것저것 할 거 없이 그냥 상업 이상으로 쾌적하게 돌아가고요. 165Hz 고추사율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서 게임 속 캐릭터들은 물론이고요. 몬스터들의 움직임이 부드럽습니다. 심지어 마우스만 움직여봐도 야 이거 다르네 라고 느낄 겁니다. 요즘 대작 게임들이 현실 세계 뺨치는 진짜 넓은 맵에다가요. NPC 이름도 외우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많이 나오는 오픈 월드 스타일로 출시가 되다 보니 램 16기가 이거 조금 부족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일반적인 게임들은 차고 넘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대작 게임들, 오픈 월드 게임들은 좀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 회장님 아들 면접 프리패스상 오맨 씨는 32기가 램으로 넉넉하게 넣어줍니다. 윈도우 11도 무료로 설치해주죠. 성능, 램 그리고 윈도우까지 어디 하나 신경 쓸 거 없다 보니까 고민 같은 거 안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그런 노트북이에요. 추가로 오멘이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카드 할인이 무려 18만원에 들어갔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시청할 때도 추가 카드 할인 많이 들어갔다면 바로 재고 빠지기 전에 이 카드 할인 끝나기 전에 빨리 구매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에이서 2024 프레데터 헬리오스 네오 16인치 모델입니다. 일단 이름만 들어봐도 뭔가 범상치 않죠? 진짜 난리 납니다. 가격 189,000원, CPU 인텔 i9-14900HX, SSD 512GB, 램 32GB, GPU RTX 4070, 우와 70, TGP 무려 140W, 놀랍습니다. 무게 2.8kg짜리 모델입니다. 야, 앞만 떠들어봐야 겜트북이 대탑 2기냐고! 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실 겜트북, 그 옛날 성경 얘기에 나오는 막 다윗과 골리앗 싸움 아시죠? 커다란 거인과 어린 소년의 싸움.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대탑은 약간 골리앗 포지션이죠. 야, 어디 한번 와보라고? 겜트북들? 나대봐! 근데 이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 조그만한 다윗이 막 돌멩이를 계속 팍 던지니까 여기 딱 대굴빵 맞고 죽어버리죠. 한 방에 치사하게 말하고 있는데 야 어디 덤벼보라고 하고 있는데 그때 딱 좀 양아치 기질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우리 헬리오스 네오 이런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 같은 존재예요. 그럼 대체 어떤 강력한 무기를 썼길래 그렇게 대탑을 바를 수 있느냐. 일단 CPU를 보세요. 현존하는 노트북 CPU 중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i9-14900HX에 램 32기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걸 사면 나는 전 세계 노트북 유저 중 탑5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대단하죠? 180만원으로 이런 GB를 얻는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이 CPU가 의미하는 게 무슨 말이냐, 이 램이 의미하는 게 무슨 말이냐, 4K 동영상 편집, 3D 그래픽 디자인, 언리얼 엔진, 빅데이터, 편집부터 렌더링까지. 예전에는 이 워크스테이션이란 게 완벽히 갖춰져야 가능했던 게 이제는 고작 2.8kg짜리 노트북 하나로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워크스테이션을 완벽히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만했던 게 이걸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는요 4070이 들어간 게임 노트북들 잘 추천 안 합니다. 왜 그러냐? 가성비를 따지다 보면요 40, 50, 60 이쪽이 가성비가 훨씬 좋아요. 실제로요 데스크탑에서 4060과 70은 성능 차이가 기본 60% 이상 날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탑은 4070, 4080 쓰는 게 맞죠. 그래픽카드에 들어있는 VRAM, BDO램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요 친구만 봐도요 4060은 8기가, 4070 12기가 이 램 차이도 어마무시합니다. 하지만 노트북에 들어가는 건 좀 다르죠. VRAM 8기가로 똑같습니다. 성능 약 20%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런데 가격은 앞자리가 이 100만원 단위가 달라지다 보니까 솔직히 4070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야 이거 살 바에 그냥 4060 사지 했었는데 헬리오스는 100만원 후반인데 4070이 들어가 있어요. 현재 4060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게임트북 오맨이랑 비교해봤는데 가격 차이가 크지 않죠. 오히려 때때로는 헬리오스가 더 싸. 그럼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럼 4070 사야지. 그렇다면요 FC4 롤 바로란트 옵치 배그 디아블로 엘든링 최근 주목받고 있는 50 버스트 디센던트까지 이제 우리 스팀은 더 이상 스팀이라 부르면 안 됩니다. 이제 베스킨라빈스 불러야 되는 거예요. 원하는 게임 뭐든지 다 찍먹해볼 수 있어요. 자 한입 주세요. 한입 주세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베라에 가서 한입 얻어먹는 거 공짜지만 스팀은 이제 돈 주고 사야죠. 어쨌든 다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16인치 대화면에 500니트 거의 뭐 이 정도면 OLED 부럽지 않은 밝기죠. WQXG의 2.5K 해상도까지. 이런 뭐 행복하죠. 워낙 비싼 제품만큼 AS가 걱정이 되겠지만요 2년 무상 보증되고요 쿠팡 AS 지원 가능 모델이다 보니까 안심하고 질러볼 수 있겠죠. 나는 뭐든지 최고 사양이 필요해 어떤 게임이든 문제없이 하고 싶어 하셨던 분들 지금 할인할 때 기회입니다. 이건 특별히 이제 유부남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노트북입니다. 집에서 게임을 하긴 해야 되는데 내 집에 허락된 나의 공간이 많지 않아. 어디에 가서든지 집안 팬트리 안에서든지 화장실에서든지 심지어 차량 안에서도 게임을 즐겨보고 싶은 그런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노트북이죠.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바로 요 노트북입니다. ASUS 2024 터프 게이밍 A14 모델. 요거 쿠팡에 뜨자마자 바로 한번 사서 가져와 봤는데요 결과는 대만족. 구매가 149만 9천원이고요 CPU 라이젠 7 8845HS SSD 512기가 램 32기가 GPU RTX 4060 TGP 100W짜리 모델입니다. 무게 고작 1.46kg이고요 윈도우는 포함되지 않은 모델이고 PD 충전 지원합니다. 요즘 나온 노트북 다 너무너무나 쓸 때 참 즐거웠지만 요즘 제 최애 노트북은 바로 요겁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볍고 작은데 힘은 참 좋아. 가끔 화장실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이제 폰게임 하다보면요 아 이게 폰게임도 참 좋지만 스팀게임 땡기고 PC게임 땡기고 막 그러거든요. 이 폰게임은 그냥 나의 그냥 그 게이머 욕구를 살짝 달래주는 정도지 아 완전히 해소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 내 무릎 위에 살포시 올려두고 어떤 게임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노트북 없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저도 여러가지로 시도해봤습니다. 갤럭시 폴드 뭐 각종 태블릿 이런 걸로도 좀 쾌적하게 게임을 해보면 어떨까 라고 했었지만 결국에는 PC게임에 대한 아쉬움을 해소할 수 없었는데 그걸 바로 이 터프로 해결해 불었습니다. 일단 스펙 보면요 1.46kg 진짜 가볍습니다. 그리고 14인치 아 제가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조합이죠. 1.5kg 미만의 14인치 화면 아우 너무 좋아. 아 물론 16인치 대화면으로 게임하면 당연히 좋지만 들고 다니기가 너무 좋잖아요. 게다가 라이젠 7 CPU에다가 RTX 4060 그리고 램도 32기가 낭낭하게 넣어줬습니다. 배틀그라운드 카트 FC4 일단 국민 게임들은 문제가 없어요. 스팀 게임도 당연하죠. 유일한 문제가 있다면 설득입니다. 아내나 남편을 설득해야 하거나 내 자신을 설득해야 하거나 가끔 그런 분들 있어요. 야 뭐 그런 거 사는데 남편 아내 허락을 받아? 뭐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뭐 허락받고 산다는 게 진짜 아이고 제발 사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같은 경제 운명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방에게 의견을 구하는 건 부부로서의 매너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나 자신을 설득할 때도 이게 명분이란 게 있어야 돼. 근데 그 명분이란 게 오직 게임 하나라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답을 드릴게요. 이거 사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 일단 이걸로요 프리미어 프로 스케치업 같은 그래픽 작업 용도 생산성 작업 용도로 쓰기에 정말 좋습니다. sRGB 100%로 포토샵 용도로 쓰기도 좋고요. 물론 게임 용도이지만 퇴근하고 크몽에다가 간단한 포토샵 편집해드립니다. 로고 만들어드립니다. 아이 돌잔치 영상 편집해드려요. 건당 5만원 이런 거 올려주면요 노트북 가격 금방 뽑습니다. 아니 게이밍 노트북을 샀는데 오히려 돈을 버네? 저도 이제 살 때는요 영상 편집용으로 출장 가서도 원활하게 포토샵 하는 용도 샀지만 아직은 출장을 가지 않고 있어서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행복하네요. 어쨌든 요런 명분 여러분 어떨까요? 나는 포토샵 못하는데 크몽 그런 거 어떻게 하나? 배우면 되죠. 요즘 유튜브에 잘 알려줍니다. 크몽에서 아이콘 같은 거 제작 의뢰도 많이 하는데 이런 거 인터넷 사이트에서 무료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 부업 팁까지 말씀드리고 있네요. 다만 이 제품이 이렇게 좋다 보니까 품절이 자주 뜹니다. 7월에 출시했는데 지금까지 한 3, 4번은
많은 품절이 된 것 같아요. 만약 사고 싶은 분들은 이쪽에 있는 팝업 링크 일단 눌러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가격과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구매하는 걸 추천드리고, 혹시 가격이 10만원, 20만원 이상 더 올라가 있다, 그렇다면 재고가 넉넉하지 않아서 할인이 다 빠진 거다 보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한 2-3일, 뭐 길게는 일주일 정도 기다려보면 가격이 원래대로 돌아올 겁니다. 그때 구매하는 걸 추천드려요. 이런 특가나 재입고 정보는 제가 제작 시간이 오래 걸리는 영상보다는 바로바로 글로 말씀드릴 수 있는 커뮤니티에 주기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뭔지 모른다고요? 지금 화면 눌러서 제 유튜브 채널 홈 옆에 쭉쭉쭉 가면 커뮤니티 있습니다. 그거 눌러보시면 거기에 다양한 할인 정보 올리고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3분기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해주신 베스트 게이밍 노트북 5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쿠팡은 재고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잦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쿠팡 할인받아서 싸게 사는 거잖아요. 게임트북 이런 할인율이 더 큽니다. 그만큼 품절도 자주 되고 가격이 확 올라가기도 해요. 변동이 엄청 자주 됩니다. 제가 알려드린 금액과 차이가 크지 않다면, 한 5만원 내외라면 바로 구매하셔도 좋고요. 가격 차이가 좀 난다 라고 하면요, 제가 매일매일 채널 커뮤니티에다가 가장 최신의 특가 정보 올리고 있으니까 그런 노트북들로 선택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